긴들 마을. 왜 긴들일까요? 둘이 길어서. 그래서 이제 내포 긴들 마을인데 원래 행정명은 내포 마을입니다. 충남에 카페를 운영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손님이 있거나 가족 단위 체험만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개인 할머니 사는 집이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잘 됐어요. 그리고 마을은 필요하면 소매잖아요. 근데 주얼리도 하고 하다가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이거 만드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했었어요. 조금 이 그리고 가방에 투자하고 지금도 투자한다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 작은 아침에서 자동화를 하면 조금 만들더라고요. 투자를 진짜 옛날 방이네. 100년 됐다고 그러잖아. 머리 조심. 100년 됐대? 와, 맞아. 방이. 밤새 버드나무 너무 예쁘다. 다음에는 다시 핑크색 뚜껑을 잘 닫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세요? 저희가 이제 소금을 지금 소금이 잘 보면 무슨 색이죠? 좀 노랗죠? 네, 근데 얘가 이제 제가 처음에 아무도 몰랐을 때 안 켰어. 길을 잘 주셨구만.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춘다는 걸 타이밍을 말씀하세요. 아, 국장님?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잠깐만. 많이 올라오는데? 아이, 그냥 계세요.
터지는 속도가 줄어들면 불 꺼주시면 됩니다. 많이 해보셨습니까? 자, 열면 안 돼요. 터질 때 뚜껑 열면 자, 난리 납니다. 옆으로 다 옮기셨으면 이제 잠시 앉아서 기다려. 한가적으로 컨테이너는 나 우리 망했어가 나와야 되는데. 어, 우리 다 했다. 잘 됐네. 잘 됐어. 그거를 이게 사과 발효에 넣어가지고 최대한 졸여주시는 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뻐글뻐글 끓으면은 저희 맛의 비법은 얘가 그냥 바삭바삭하게 같이 한번 더 열심히 비빈 다음에 잘 비비졌다 생각하면은 후라이팬에 놓고 드시는 게 아니고 옆에 그릇에 옮기셔서 드셔야 돼요. 아, 우리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예, 약불 난 다음에 이렇게 옆에 떨어진 거 드시지 마시고. 왜 그러세요? 선생님이 어쩐다고? 아니, 아버님이 교직 계셨는데. 자. 사과 팝콘, 사과 피자도 하고 클리머 클레이 목걸이 인절미. 이 체험들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와, 많이 한다. 네, 이제 가족 단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뭐 단체도 콩, 콩 두부도 만들어요? 네, 그건 이제 단체. 와가지고 제 이름은 윤용철이고요. 얘가 숙녀인데 용식이에요. 얘는 용순이 양도. 이렇게 셋이서 같이 시골로 이제 들어가서 커피를 이겨보겠다. 쫓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골로 들어오게 됐는데, 지금 한번 맛보시고요. 이제. 색깔이 예쁘다. 홍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동인데. 자, 우리 여기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은 구수하고 이쁘게. 이렇게 또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차는 그렇기 때문에 숨을 죽여야 돼요. 숨을. 그래서 숨을. 때만에 불이 안 켜졌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있는데. 조심하시게요.